리포트 과정이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본문 공부를 하면서 본문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요점 정리하고 이랬던 과정들을 개인적으로 다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일산업에 와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것이 과연 이 정보를 다시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끝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명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 과정과 자료 수집 과정이 어떻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예. 여기에서 연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도 다 같이 연구하는 법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정법 공부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홍익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한번 만져봐야 되죠. 내가 어느 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만한 질량의 지도자가 되겠죠. 누구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선원에서 같이 이제 홍익 지도자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신들은 뽑혀가지고 어떤 연구원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가면서 자꾸 이렇게 갖고 이제 선별이 된다는 얘기죠. 선별이 돼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 팀으로 이루어질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뽑혀나갖고 어떤 연구원에 지금 팀이 될 사람이 있고 전부 다 앞으로 또 바뀝니다. 이게 바뀌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심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즐기면서 가보는 거죠. 가보고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내 걸 가지고 이래 해야 될 게 이건 배우는 자세 아닙니다. 배울 때는 내 건 다 놓고 일단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와. 여기서는 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는 안 배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거를 자꾸 하고자 고집을 하니까 나중에 실력이 없어요. 스승님 본문 들을 때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이 듣는 시간은 이 시간은 지금 빼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계산하지 마라. 이거 그냥 들어, 그냥. 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자기 것도 보태보면 될 긴데 들으면서 계속 이래요. 뭔가 잣대를 자꾸 여기다가 대갖고 자꾸 뭘 캐보고자 하는지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을 때 여기에 거 충실합니다. 안 그러면 여기 안 오면 돼. 내가 여기에 마음에 안 들 때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 불평밖에 안 나와요. 오늘 불평이 내일 더 큰 불평을 만들어요. 그 다음날 또 더 큰 불평을 만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면 지금은 빠져야 돼. 지금은. 그래서 여기는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뜻 있는 분들이 모여라 했대지 누구나 오라 했대는 아니에요. 같이 뜻 하실 분들 앞으로 홍익 지도자의 공부를 좀 해볼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한번 나눠보자라고 한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취지를 모르고 뭐 수심 해라 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을 같이 한번 해볼 사람들이 지금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내 시작을 안 했고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원래 이제 그저 후반기부터 내가 세상에 나갑니다. 인자는 정법 가족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내가 나가면 내가 나온 거를 알고 올 사람들이 와요. 지금은 어쩌다가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온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는 진짜로 선지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나라예요. 인류에도. 내가 세상에 등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면 계산을 하던 사람 저쪽에 가야 돼. 요거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뇌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이게 그냥 뭐 이러는 분은 자꾸 처진다. 우리 그 행군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저 가야 끝까지 가는 거지. 자꾸 뒤에서 처지면 처질수록 이제 힘을 못 쓰고 저 뒤에 와야 된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스승님 만나서 너무 좋으면 그냥 가. 그냥.
그냥 가고 가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누구든지 정법을 들으면서 전부 다 요약을 해가면서 리포트 정리는 다 한글로 압니다. 그건 내가 그랬지 다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노력을 한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연구해야 될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법 공부를 최고 많이 한 사람은 이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한번 같이 해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제자고 스승님이 살아서 나올 때부터 제자로 해서 이때까지 오고 있는 정법에 대해서는 낱낱이 지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지상에서 최고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같이 의논해가면서 풀어가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말 없이 가만히 있지만 속에 대단합니다. 그렇게 같이 의논해가며 이래. 아직까지 뭐 강의하러 안 나서서 그렇지 스승님 말고 강의하는 거는 이 양반이 최고입니다. 그지? 자꾸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사 꼬시고 나가보라 할 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할 분들이 자꾸 나올 겁니다. 이제 박사님들도 있을 거고 석사님도 계실 거고 지금 대학 교수님도 요 와가 계시고 뭐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추측이 돼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 같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같은 사람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우리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해도 해주고 양해도 해주고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다 이게 같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은 고를 때입니다. 고를 때니까 조금씩 양해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가야지 내가 우수하다라고 딴 사람들 자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은 지금 올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모유가 있을 때 와라는 거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그 국민들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도 되니까 그런 걸 조금 우리가 내라고 같이 갑시다. 예.